지난 21일 밤 서울 한강에 떠 있는 수상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1층의 절반가량이 물에 잠겼습니다. 서울시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원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강에 떠 있는 다른 수상 구조물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성승환 기자입니다. 서울 잠원 한강공원에 있는 부유식 수상 건물입니다. 지난 21일 밤 건물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1층 절반가량이 물에 잠겼는데 주변에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선이 쳐졌습니다. 이 수상 건물은 지난 2007년 허가 당시 선박 검사 기준이 적용돼 설계 당시 건물 하부는 배처럼 격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단지 여기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. 선박 주사가 따로 있고 여기 선박에 다 뒤집어 버리는 선박으로. 서울시는 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강물이 구조물 하부 격실 일부에 들어차면서 무게 중심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물이 들어차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. 강물에 휩쓸려온 부유물이 하부 구조물인 부력체 외벽을 때리는 과정에서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부터 인적 부주의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. 다만 설계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아 시설 노후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해당 구조물은 지난 6월 안전도 검사에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맨홀 같은 게 있는 데만 있어서 그 전에 어떤 점검 같은 걸 하고 맨홀 뚜껑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든지 이제 사람 문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. 서울시는 바지선과 예인선 등 장비를 투입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강 내 모든 부유식 수상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.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.